346쪽입니다.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아비람 길라잡이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람 길라잡이, 그죠? 우리 1장, 2장, 6장은 뭘입니까? 우리 경성적인 내용이죠? 그죠? 81법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각각 원인을 살펴본 겁니다. 그럼 우리 8장에서 뭐 했어요? 조건이 길라잡이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은 그 정신 물질들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8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뭡니까? 이 조건을 업을 강조한 거죠, 그죠? 특히 청정도로는 이 조건을 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3쪽, 여기에서부터 한 다섯 줄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청정도론 제19장은 특히 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모든 정신과 물질에 적용시켜서 의심을 여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청정도론은 나를 이루는 온, 즉 정신과 물질의 원인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심이 없어지면 그를 작은 수단으로 본다. 아직 못 깨달은 게 뭡니까? 예, 우리 수단은 뭡니까? 예루도를 얻은 거죠, 그죠? 예. 예, 예루도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정도로, 이 뭡니까? 우리, 그, 뭡니까? 그죠? 12연기와 24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깨뚫어 파악하는 거는, 그죠? 뭡니까? 이 예루가를 얻었다고 할 정도로, 뭡니까? 그래서 작은 승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도, 비도, 직연, 청정입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는 제20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자, 명상의 지혜라고 불리는데, 여기 명상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법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런 정신물질로 나눈 것을 말 그대로 명상하는 겁니다. 명상은 뭡니까? 앉아서 곰곰이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본격적으로 무상고 무화를 실제로 좀 지금 여기서 깨뚫어 들어간다기 보다는 뭡니까? 무상고 무화라고 사유하고, 명상에서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명상에서 곰곰이 하나씩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무상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무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하나씩 하나씩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윗바상아의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윗바상아의 지혜가 명상의 지혜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아담을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거는 수행을 보면 어디에 속합니까? 명상의 지혜에 속합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 제일 기초인데, 이거 기초라는 거죠? 열 가지 윗바상의 지혜, 기초로 명상의 지혜를 딱 해놨는데 뭡니까? 이거는 교학적인 거는 뭡니까? 곰곰이 정확하게 사유해서 깨뚫어 보는 것 없이, 뭔 놈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거는 집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뭡니까? 사마탄다고, 에? 그럼 뭐 좀 봤다고 뭡니까? 온갖, 그죠? 와, 갈수록 구라가 더 심해지는 건, 구라는 제가 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갈라파에 대한 명상이 윗바상을 시작해 했고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 청정도로 보면, 예. 이 명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도 합니다만이죠. 광범하게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숫자 하나 안 놓치고, 제가 뭡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거를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실제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구라가 더 늡니다, 지금. 자신이 좀 재미가 있으니까. 그죠? 됐죠? 정말로 있잖아요. 청정도로 있잖아요. 20장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곰곰하게, 진짜 곰곰하게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죠? 곰곰하게 분석하면서, 예, 한번, 예, 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344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명상의 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이 3개의 형성된 것들을 조건과 함께 파악할 때 과거 등으로 분류되는 무등기 온 등을 통해서 그들을 무리별로 모은다. 부서진다는 뜻에서 무상이고 두렵다는 뜻에서 괴로움이고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무화라고 기강과 흐름과 찰나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통해 명상의 지혜로서 세 가지 특징을 명상한다. 그 다음에 조건과 찰나를 통해서 생멸의 지혜로 그 형성된 것을 예. 진짜 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스님이 대하니까 이걸 정해갖고 지금까지 뭡니까? 최고의 그 교학과 수행 지점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자, 뭡니까? 명상의 뒤에 핵심은 뭡니까? 무상, 고, 무화라고 기강과 흐름과 찰나를 통해서 합니다. 예,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20장의 내용을 딱 세 가지로 했습니다. 뭡니까? 기강, 흐름, 찰나. 됐죠? 예, 어디로 기울됩니까? 찰나는 무상입니다. 됐죠? 예, 요렇게
합니다. 20장 읽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놀라운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생멸의 지혜입니다. 생멸의 지혜의 키워드는 뭡니까? 조건과 찰나입니다. 예,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죠. 불교 교학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조건과 찰나입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핵심 키워드로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들은 무리별로 모은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청경도론을 중에서 쫙 이제 남들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명상의 지혜로서 세 가지 특성을 명상한다 했습니다. 무상, 고, 무아. 그 345쪽 중간에 설명해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두 번째인 생멸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형성된 것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다 했고요. 청경도론 20장은 태어난 정신 물질의 생기는 특징, 태어남, 일어남, 새로 생기는 모습을 일어남이라고, 또 부서짐을 부서짐을 한다 등등 했습니다. 자, 이것을 뭡니까? 생멸의 지혜는 346쪽 제로입니다. 조건을 통해서 닦아진다 했고요. 조건들이 일어날 때 형성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며, 조건들이 멸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면 생멸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찰나를 통해서 닦아진다. 그래서 조건과 찰나, 예, 핵심 키워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이렇게 했잖아요. 생멸 지혜를 뭡니까? 찰나와 조건과, 조건과 찰나로 계속, 그죠? 애뚫어 들어가고, 관찰에 들어가고, 그죠? 예,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밑바상하이 경계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346쪽 중간입니다. 그때 그에게 광명, 희열, 편안함, 결심, 분발, 행복, 지혜, 확립, 평온, 욕구가 일어난다. 광명 등 윗바상하의 경계를 장애라고 파악함으로써 도와 도 아님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을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균에 의한 측면이란다. 왜 해필은 뭐죠? 이 본격적인 윗바상을 수행해서 그죠? 도, 비도, 지경, 청정을 열 가지 윗바상한 가운데서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도, 비도, 이걸 두 가지를 도, 비도, 지경, 청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이거 갈 때 뭡니까? 이제 경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니, 굉장한 경계들이 여기서 뭡니까? 광명. 예를 들어서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그죠? 눈부신 광명이 뭐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가겠죠? 안 갈 사람 있어요? 안 봤으니까 안 가지. 그죠? 그건 뭡니까? 희열. 아, 그렇습니다. 그죠? 편안함. 아이고야. 결심. 뭡니까? 예? 확천. 일체중생. 그죠? 중천. 모두 다 제도 확장요. 분발. 아이고야. 그죠? 행복. 뭐, 지혜까지 있잖아요. 지혜까지 나타나면, 예? 싹 보면 모를 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확립, 평온, 욕구.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윗바상의 경계란다. 347쪽입니다. 청경도론 인용입니다. 이 초보적인 윗바상으로 윗바상을 시작한 자에게 10가지 경계가 일어난다. 윗바상의 경계는 요거 중요합니다. 꼭 한번 응해보십시오. 줄 꺼가면서 응해보십시오. 윗바상의 경계는 진리를 통찰함에 이르는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죠. 깨달음이 있는데 뭐가 경계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진리를 통찰함에 이르는 일,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도 안 일어납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그래서 윗바상의 경계는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됐죠?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자,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사람. 됐죠?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사람한테도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게으른 사람. 와, 게으르다면 또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그죠? 그죠? 아, 뭐, 제 게으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런 이야기는 말로 게임이죠.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성스러운 제자,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럼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오직 바르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명상주제와 함께하는 윗바사나를 시작한 선한 자. 됐죠. 그죠? 그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지에 그 설명해놨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349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런 굉장한 경계들이 수행자에게 일어날 때 만일 그에게 판단력이 부족하면 자기가 이제 출생한 도나 과거에 도달한 것이라는 착각이 들 것이다. 엄마야 그래갖고 그죠? 뭘 합니까? 알아는 문구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알아는 거를 어디다 해놓고 또 지 인정하는 화를 벌컥벌컥 낸대요. 엄마야 그죠? 예, 그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닮은 표상 있잖아요. 그게 조금 장난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람들 수행하다가 닮은 표상 조금 장난 치면 했잖아요. 그게 뿅 가갖고. 예, 그러면 제가 진짜 겁나는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사람들 수행을 아무도 안 할 것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한번 확 해볼까요? 마지막 시간인가? 예. 네. 네. 사마타 수행 잘못하면요, 신들립니다. 맞아요. 위험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 실제로 있잖아요. 신기 있는 사람들이 또 사마타 수행하고 뭐를 봤다고 막 기사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좀 비슷한 짓이죠, 그죠? 왜냐면, 다른 건 표상이 되어 있잖아요. 신기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비슷한 걸 보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겁나죠. 이제 사마타 수행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뭘 좀 봤더라도 있잖아요. 절대로 떠벌리면 안 됩니다. 떠벌리면 이상한 게 부성이 될 거죠, 그죠? 겁 잘 주죠? 와, 이제 뭐, 난, 이야, 불 한번 챙겨. 난 겁까지 주면, 아니, 그런 겁나는 사람들이 좀 보이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좀 들어보면 그런 기질이 여기까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네. 끝까지 그냥 재밌게 한번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됐고요. 자, 그러면 그는 이 빠사나 수행,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출세한도나 과연 도달한 것이라는 착각이 들 것이다. 그러면 그는 윗바사나 수행을 그만두어 버리고 이런 경계들을 즐기며 자기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만일 그가 도와 도 아님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태들을 단지 윗바사나가 성숙해 가면서 생긴 자연적인 부산물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경계들도 이게 핵심 키워드죠. 경계들이 생기면 이런 경계들도 무상한 것으로 괴로움으로 무화로 관찰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윗바사나 수행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열 가지 오염은 도가 아니라고 깨뚫어 알아 이런 오염에서 벗어나서 관찰하는 것이 도와 도와 아님에 대한 지와 견의 청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 닦음에 대한 지와 견의에 대한 청경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우리, 공격적으로 생기는 지혜부터 해서죠. 맨 마지막, 그죠. 그 수순하는 지혜까지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350쪽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로부터 벗어날 때 그는 생멸의 지혜부터 수순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윗바사나의 연속으로 도를 닦는다. 그 아홉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도따금에 대한 지혜견에 의한 청경이나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생멸의 지혜부터죠. 등달이 문의 지혜의 지혜 나오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저, 이 윗바사나 지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너진 걸 팍 깨진 걸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무상고 무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 요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뭡니까? 윗바사나 지혜는 무상이나 고나 무화라고 있잖아요. 계속 깊이 천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이 오원으로 뭡니까? 딱 해체가 되는 거를 보게 되면은 그거를 무너지면 지혜라고요. 그 다음, 무너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가 없까요? 억수로 기분이 좋을까요? 억수로 기분이 좋겠지? 이거는 뭡니까? 아니, 무너지는 걸 안 본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몸뚱이, 자기 나라는 존재가 확 산산조각 났다는 걸 한번 본다 합시다. 공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352쪽에 보면은 세 번째로 공포의 지혜가 있지, 그죠?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353쪽은 네 번째로 위험의 지혜.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뭡니까? 팍! 깨지는 걸 보면 뭡니까? 예.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있잖아요. 삼계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구나. 예. 삼계가 유효 화택이라고. 맞죠, 그죠? 삼계가 불 붙는 집과 같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을 위험의 지혜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 355쪽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진정한 염호 왜? 그죠? 그동안 자기가 의미 부여했던 이런 것에 대한 뭡니까? 의미 부여가 확 사라지겠죠? 그게 염호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염호가 확 깨나면 어떻게 됩니까? 356쪽에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이론적으로 다들 이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357쪽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됩니까? 진정으로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일어난다. 그죠? 삼계는 위험하다는 것. 그죠? 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미 부여하면 안 된다는 그게 뭡니까?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보면 청진도에서 그 좀 깊이 숙고하는 지혜를 뭡니까? 대충으로 봐도 64가지로 그죠? 그 우리 357쪽에 있죠? 그죠? 48분 중간 밑에서부터 그죠? 생성된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고 이나고 저쪽 해갖고 그죠? 358쪽 제일 위에 그죠? 그 보면 뭡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무한으로 본다까지 해도 64가지 정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덟 번째로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죠. 위에 대해, 위법에 대해서 평온의 지혜가 생깁니다. 대충이죠. 거기서 우리 여기서 평온의 지혜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쭉쭉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수순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361쪽에 보면은 수순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뭡니까? 도의 경지로 예, 수순하는 지혜가 생긴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자,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 해서 그죠? 362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쪽입니다. 청정도로는 예리도, 일례도, 불안도, 아람도와 이 네 가지 도에 대한 지혜가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깨달아 들어갈 때는 뭡니까? 우리 앞에, 우리 사장에서 다 했어요. 사장에서 본삼매 속행 있잖아요. 그 할 때 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 근접, 수순, 종성, 도, 과. 됐죠? 그럼 빠른 사람은 뭡니까? 준비는 없다 했습니다. 그죠? 근접, 수순, 종성, 도, 과. 이렇게 했어요. 사장에서 다 했어요. 난 작년에 사장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그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죠? 이제 승자의 경지로, 우리 이제 열반을 체험하는 경지로 간다. 이제 그게 쭉대가 있고요. 그럼 365쪽에 보면, 그죠?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수순한 지혜 다음에 있잖아요. 열반을 체험하고 바로 직전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열반을 대상으로 종성의 마음이 일어난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종성의 마음은 본 삼매에서도 일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승자가 될 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성은 뭡니까? 상놈이 양만되는 거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경지가 확 바뀔 때를, 그 찰나의 마음을 우리는 종성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쭉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368쪽 보면, 반조의 지혜가 일어난 데 있습니다. 반조의 지혜는 369쪽입니다. 도과 열반, 을 반조하고 버린 오이몬들과 남아있는 오이몬을 반조한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합치면 반조의 지혜는 19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19가지입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란에 각각에 대해서 5가지씩이죠. 도, 과, 열반, 버린 오이몬, 남아있는 오이몬 5가지 있는 거죠. 그죠? 4 곱하기 5는 20가지죠. 근데 맨 뒤에 아란한테는 남아있는 오이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오이몬들은 반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 19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369쪽 해설에 써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해탈의 분석입니다. 370, 371쪽입니다. 자,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을 했습니다. 우리 키워드로 이미 나왔습니다. 자에 대한 천착을 버리는 무아의 관찰은 공의 관찰이라 이름하는 해탈의 관문이 된다. 자, 전도된 표상이라는 무상의 관찰을 표상 없는 관찰이라는 해탈의 관문이 된다. 가려로 인한 원함을 버리고 괴로움의 관찰이 원함 없는 관찰이라고 불리는 해탈의 관문이 된다. 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 고, 무하다 어떻게 됩니까? 키워드를 했죠? 그죠? 그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사람은 뭡니까? 무상은 찰나를 보는 겁니다. 찰나를 보기 때문에 어떤 표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상 해탈이라고 합니다. 됐죠? 고라고,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면 바랄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원 해탈을 한다. 그러니까 무화로 통찰하면 무화는 이미 뭡니까? 우리 여기서도 뭡니까? 공과 동요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무화로 통찰하는 것은 공 해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고요. 그럼 개인에 따른 분석입니다. 375쪽에 개인에 따른 분석은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을 그죠? 그, 설명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중국에서 사상팔별 했습니다. 375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은 사상팔별 있죠? 그죠? 사상은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이고 팔별은 뭡니까? 각각의 도와 도가 하니까 여섯 무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상팔별. 이제 이렇게 해서죠.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특징까지 다 설명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14가지 오유분들과 관계는 378쪽 도표이죠, 그죠? 우리 앞에 한번 길러자면 도표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 도표를 보면은, 예류일례 불안, 아란을 지었을 때, 14가지 우리 해로운 만부수법들 가운데, 무엇이 극복이 되는가를 거기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쭉쭉쭉쭉 넘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정득의 분석입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자, 열반을 체험하게 되면은,
과의 정덕과 멸진정의 정덕이라는 정덕을 또 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384쪽은 과의 정덕 있죠? 키워드가 있죠? 그죠? 384쪽입니다. 중간에는 과의 정덕이 있고요. 386쪽에 가면 멸진정의 정덕이 있죠? 과의 정덕은 뭡니까? 열만에 들어먹는 거. 와, 열만이 궁극적 행복이잖아요. 그죠? 드디어 그죠? 예루일레 불안 알아냈습니다. 예루 과에 묵는다는 말은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묵는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경지가 되면 되죠. 그래서 과의 경지에 어떻게 묵느냐? 우리 그죠? 열반에 들어 묵는 위해서는 당연히 열반에 들어 묵느라고 먼저 결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생멸의 제부터 종생의 제까지 차례대로 뭡니까? 관찰해서 무상부 뭐라고 관찰해서 올라와서 열반에 들어 묵는다고 그렇게 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해설에 쭉 거기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386쪽에 보면 멸진정의 정도 해놨습니다. 멸진정은 뭡니까? 우리 그죠? 말 그대로 예, 몸뚱이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마음속에 전부 다 말 그대로 멸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에서는 상수멸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멸진정이라고 나옵니다.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다 멸진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상수멸, 저 뭡니까? 예, 인식과 느낌이 소멸되는, 인식과 느낌이 소멸된다는 것은 마음까지 다 소멸되어버렸단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를 아비담마에서는 멸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진정에는 순서대로 387쪽입니다. 그 다 적어놨습니다. 초선부터 시작하여 고귀한 정경이 등지 출전한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 들었다 나와갖고 공문처, 신문처, 무소유처까지 들었다 나와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죠? 결정은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비상비상제 들었다가 나와갖고 두 심차가 지나면은 멸진정에 들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388쪽에 그죠? 청진도 피면서 잘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 멸진정 출정도 다 해놨고요. 그 다음 392쪽입니다. 결론입니다. 부처님의 교단에서 도 닦는 맛을 체험하기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이 있으란 최상의 두 가지 수행을 닦아야 한다. 사마타 밑바사는 되죠? 좀 실제로 우리가 꼭 수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있잖아요. 청년 노루는 다 못 읽으시더라도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 있잖아요. 사마타 수행과 밑바사는 수행 강대는 이거는 꼭 몇 번 읽어서 꼭 정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후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것은 393쪽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주인 물라소마 성원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스리랑카에 있는 물라소마 위아라는 곳에서 아무따스님께서 이 책을 지었다. 요게 거기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94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아무따 큰 스님이 지은 아비담마타 상가가 완결되었다. 아이고, 다 끝났습니다. 예.